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저희 카페 회원분이 간격이 변하는 나사산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. 이거는 뭐 2D에서 2D에서 한다면 아마 피치 값을 뭐 다르게 뭐 G선에서 적어줘야겠죠. 3D에서 한다 치면 저게 따로따로 작업해야겠네요, 아마. 치수를 모르니까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. 자, 대충 30이라 치고 높이는 한 40이라 합시다. 그 다음에 스케치를 또 해야겠죠. 뭐 이런 데다가 뭐 삼각형을 한개 그리고 뭐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뭐 같은 선상 얘는 뭐 그거 선 바꾸고 얘는 중심으로 바꾸신 다음에 저런 거는 뭐 생겨 먹은 게 지금 동그란 게 아니라 각이 져 있네요. 저거는 그 슬롯으로 할게요. 그냥 슬롯으로 대충 얘는 같은 선상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. 뭐1.5 정도 그 다음에 뭐 얘를 좀 줄여야겠군요. 어차피 합칠 거니까 뭐 대충 이 정도? 이 정도 되겠네요. 조금 더 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다음에 뭐 이거를 돌리면 되겠죠. 반대편이고 회전수는 한 2회전. 피치 값은 한 2로 해볼게요. 뭐 저기 반지를 그리는 거니까 뭐 크롬으로 대충 줘보고 이렇게. 반사 값이랑 이건 끌게요. 그냥 이렇게 생겼죠.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2회전은 너무 작나요? 3회전 해볼까요? PG 값도 이건 너무 작군요. PG 값을 한 3으로 할게요. 자, 뭐 여기 꼬였죠.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커지죠. 그럼 이걸 또뭐 노가다로 일일이 또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스케치 한 다음에 바로 마무리 하시고 코일을 잡으시고 축은 뭐 원래 원점 축 잡으시면 돼요. 원점 축. 그다음에 얘네는 이게 반대죠. 이번에는 피지 값이 만약에 4다. 4. 그럼 이게 또 4로 올라가겠죠. 여기 또 스케치 한 다음에 뭐 코일로 이걸 노가다로 계속 하셔야 돼요. 이번엔 피지 값이 만약 6이다. 6이다. 이렇게. 이 정도 올라왔죠. 얘는 그냥 저 위까지 올리겠습니다. 한 3회전 하면 되겠네요. 자, 뭐 이렇게 4회전 할까요? 4회전. 뭐 남는 거는 날려주시면 돼요. 여기서 뭐 서클 대충 아무거나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차지팝으로 이게 반대죠. 뭐 이렇게 날리면 되니까 뭐 날렸다 치고 이거는 뭐 이래 되겠죠. 뭐 그린다 치면 계속 디비지네요 얘가. 뭐 이렇게 생긴 거죠. 아닌가요?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. 뭐 이래 돼 있죠. 이래 돼 있으면 이제 피지 값이 달라지면서 올라가겠죠. 근데 이거를 인벤트는 계속 조금씩 바꿔 주셔야 돼요. 여기는 만약에 피지 값이 만약에 2이고 여기에는 6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뭐 2, 3, 4, 5, 6 이렇게 한 번에 되고 그런 기능은 인벤트에 없어요. 왜냐면 코일 기능에 그런 게 없거든요. 코일 기능 보시면 알겠지만 뭐몇 개뿐이 없어요. 네개 정도뿐이 없어요. 뭐 돌리고 그런 건 있는데 테이프 주고 테이프 주면 얘가 이게 반대로 좀 이렇게 테이프가 커지던가 그런 모델링 가능한데 저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한 번에 되는 거 없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겠죠. 맥스는
저런 게 있거든요. 맥스는 저런 게 있는데, 뭐, 인벤더처럼 정확한 치수 계산이 어렵고,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, 정확하게는 조금 힘들어요. 맥스는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디자인 좋게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. 근데 저렇게 모델링 하려면, 맥스를, 모델링만 할 거면 뭐, 하면 되는데, 여기서, 이거나 맥스에서 하나 별로 차이는 그렇게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스에서 한번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히릭스가 있다 치면요. 얘도 정확하게 적을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인벤터만큼은 아니라서 턴수는 뭐 한 6바퀴 하겠습니다. 10바퀴 할까요? 8바퀴? 네. 이게 높이죠? 뭐 간단하게 동글뱅이로 이렇게. 자, 얘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게 블레스가 있고 블레스 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이걸 원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. 얘는 이게 뭐 스프링 구동 시키면 이런 스프링이 띵띵띵띵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인벤트는 스프링 구동 시켜도 이렇게 안 돼요. 얘네들이 다 같이 줄어들어요. 스프링 구동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구동이 뭐 안 되더라고요. 인벤트는.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이게는 밑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서 위에 각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. 얘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건 인벤트에서 안 되더라고요. 해봤는데. 얘를 뭐 쟤랑 똑같이 모델링 한다 치면 얘를 좀 높일까요? 동그라미가 아니죠.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건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뭐 대충 이렇다 치고 얘를 뭐 필렛값을 이렇게 뭐 이래 돼있죠. 이게 좀 큰 것 같기도 하네. 잘못 지었군요. 이렇게 되는데 돌아갔네요. 얘가 돌아갔구만. 돌려야겠네요. 자, 이게 너무 크죠? 너무 크네요. 자, 이거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, 좀 더 큰가? 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뭐 실린더 한 개 그려야겠네요. 이건 뭐 대충 그릴게요. 뭐 뭐 이러 여기서 이제 이걸 원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거 이런 거죠. 맥스는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이런 걸 원한 걸 수도 있어요.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피치감 딱 정해. 얘는 뭐 인벤트처럼 딱 피치값이 얼마다 그렇게 못 정하거든요. 맥스는 뭐 치수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하실 수도 있고 뭐 이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.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. 이 두 개가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면 뭐 맥스에서 하던가 아니면 뭐 정확하게 하시려면 인벤트에서 하시는 게 낫겠죠. 아무래도 인벤트에서는 저렇게는 안 돼요. 안 돼요. 뭐 매기변수나 매기변수를 좀 건드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직접은 안 해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네요.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뭐 굳이 해보실 거면 얘랑 똑같이 모델링을 자로 잰 다음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것도 한 바퀴 돌리고 조금 쭉 한 바퀴 돌리고 조금 쭉 한 바퀴 돌리고 피치값을 계속 노가다로 바꾸면
얘처럼 되긴 돼요. 얘처럼 되긴 돼요. 그 노가다를 근데 하셔야겠죠. 아마. 자, 아시겠죠? 자,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